안녕하세요, 피케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사실 녹음을 했는데 오디오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이 오늘 다 쉬었네요. 지금은 아기 없는 장난과 어린이들의 캔디를 받으러 다니는 축제일이지만 고대 브리튼과 아일랜드에서 켈트인의 축제로 삼바인이 얼음이 끝나는 10월 30일에 거행되었다고 한다.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 모두에게 이날은 새해 전날 밤이었다고 한단다. 악령들을 놀라게 해 쫓아버리기 위해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 고대 불축제들 중에 속하는 축제의 밤이었다고 하지. 이날은 가죽대가 목초지에서 돌아오는 것과도 관계되었다고 하고, 법과 토지 소유권이 갱신되는 때였다고 한단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날 그들의 집을 다시 찾아갈 것으로 여겨, 이 가을 축제는 유령, 마녀, 도깨비, 검은 고양이, 요정과 정처 없이 배회할 것으로 전해지는 모든 종류의 귀신들과 함께 불길한 의미를 갖게 되었단다. 이때는 자연의 변화를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회유하는 때였대. 그리고 할로윈은 결혼, 행운, 건강, 죽음에 관계되는 점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믿었다나 봐. 그래서 그날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악마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다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어울리는 축제이기도 하고, 이교도의 의식들이 이날 거행되는 그리스도교의 할로윈 축제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한데, 점차로 할로윈은 세속적인 행사가 되었고, 많은 관습과 풍습이 생겨났다는 거야. 스코틀랜드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그들 가운데 누가 그에 결혼할 것인지와 어떤 순서로 결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한 놀이를 한다는구나. 지금은 사실 많은 할로윈 풍습은 어린이들의 놀이가 되었고, 미국에 들어온 이주민들 중 특히 아일랜드인이 세속적인 할로윈 풍습을 소개하여 19세기 후반에 그 인기가 가장 높았대. 이날 청년들과 아이들이 소년과 청년들이 하는 장난들로는 헛간이나 차고 같은 건물들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일 등이 있었는데, 때때로 재산 손실이 컸다는 거야. 그 할로윈은 주로 작은 어린이들이 지키는 행사로 변형이 되었대. 그들은 각가지의 가장복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며 트릭과 트릿을 나를 놀라게 할래요? 아니면 캔디를 주실래요? 하면서 말이야. 사실 대부분 과자나 사탕을 받고 장난은 거의 치지 않잖아. 1965년 이래 국제연합의 한 기구인 국제연합 아동기금의 어린이 기금 모집을 할로윈 행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대. 할로윈에 자주 보는 상징물은 호박, 야경꾼이 등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지. 호박에 속을 파서 악마의 얼굴 모습을 새기고 그 안에 불이 켜진 초를 고정시켜 놓은 거 너도 본적 많지? 스코틀랜드에서는 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미국에서는 토산물인 호박으로 대치되었다는 거야. 엄마도 사실 할로윈에 대해 어렴풋이만 알고 너희들이 좋아하기에 할로윈 때마다 가장을 하고 캔디 사냥하는 것에 엄마도 같이 동조해 주었지만, 아마 이번 할로윈 데이에는 캔디 사냥은 없을 것 같아. 엄마가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란다.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 다른 놀이를 준비하셨다는구나. 건이가 좀 섭섭하겠지만 할로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건이도 이해하리라 믿어. 이번 금요일이 할로윈 데이지만 우리는 캔디 사냥 대신 교회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꾸나. 여러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해 주신대. 아래의 글은 네가 마치 할로윈을 연상케 하는 글을 칼리지 포 키드에 썼던 글을 다시 너에게 써서 보내니 잘 읽어보고 추억에 잠겨 보렴.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 날이다. 나는 아직도 유급 CRCT 시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연필 한 자루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땐 연필은 사라졌다. 나는 이게 내 상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끝나는 벨이 울리고 집으로 갈 시간이었는데 내가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차를 보았다. 그날 오후에 내가 편지를 가지러 우체통에 갔을 때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앞에 있었고 나는 그냥 지나쳤다. 다음날 아침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학용품들의 이상한 일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때 연필이 나를 따라왔던 것을 기억해냈어. 그때 나는 풀병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친구 아담에게 두 개의 청소기를 가져오라 했고 우리는 모두 학용품을 청소기로 빨아들였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어. 모든 학용품들은 압축기에 넣고 압축시켰지. 그때 모든 마술이 풀린 거야. 이게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작문 공부를 하고 지었던 영어로 된 시를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되면 이 우리 아들이 쓴 시가 생각이 나서 언젠가 제가 이것도 방송국에 우리 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랑하는 영준에게 하면서 할로윈에 대해서 설명은 한 글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All my foreign friends, I'm just explaining about some what is Halloween day. So, and also my son's writing when he was studying at the college kids. They have some writing skills he learned, and after that he just wrote this writing. But it just seems like a Halloween day. Oh, magic. That's why I'm just introducing and I'm reading in Korean. Thank you. Next time, maybe we can see each other. Thank you. Have a nice day.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게 어제 제가 영상 하면서 오디오가 안 된 관계로 다시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조금 작게 했어요.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